공교회 신무를 하고 있고요. 6남매를 두고 있는 육천가정 김순한입니다. 5남매는 천일국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손주는 친손, 외손 합해서 10명을 두고 있습니다. 막내는 대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끝내놓고 축복을 받겠다 해서 나 너도 빨리 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축복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만 17세 이상 축복을 받아라 해서 어린 나이에 축복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 축복이 성사가 되었고 또 일찍 가정 출발을 하다 보니 다 아이를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낳다 보니 손주가 10명 그래서 일본 며느리, 일본 사위, 브라질 사위, 한국 사위 둘 이렇게 해서 가족이 2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은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참부모님이 천일국 축복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브라질 사람과 사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참부모님이 이렇게 천일국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본 며느리, 일본 사위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부모님 덕분에 저도 이제 글로벌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축복 서류를 내라고 해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축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또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또 축복을 깨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참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축복을 깨지 않고 축복을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지키려 하더라도 상대방이 깨면 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깨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다 천일국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미국하고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는데 그 미국 2세가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을 안 받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많이 설득을 시켜보고 그 미국 사돈한테도 많이 연락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어떻게 한번 잘 이뤄보자고 했는데 그 2세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딸이 또 부모 말을 잘 들어서 빨리 제 축복을 받게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아이를 낳고 목회 사모로서 열심히 또 잘 살아주니까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은 없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부모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축복을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참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천일국 축복이 없잖아요. 지금은 절대 축복이 없고 이제 부모 매칭, 부모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 매칭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일국 축복을 받을 때는 참부모님의 절대적 권한으로 참부모님이 알아서 다 맺어주니까 서류만 내, 사진을 찍어서 서류만 내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런데 부모 매칭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천일국 축복에 깨져가 한 가정을 재축복을 시키는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천일국 축복이 없고 부모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모 매칭의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참 부모님의 전통적인 축복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다. 참 부모님은 직장을 보지 않고 외모도 보지 않고 학력도 보지 않고 참 부모님은 신앙적 기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또 조상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보아서 맺어주시는데 우리도 부모 매칭도 참 부모님의 축복의 그 전통에 맞추어서 학력이나 또는 직업이나 또는 외모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좀 매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매칭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죠? 사랑의 본질은 위하는 사랑이잖아요. 위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위해주겠다고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해주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나보다도 내 며느리 될 사람, 내 사위 될 사람이 우리 아들보다도 우리 딸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딸이 우리 사위 될 사람한테 좀 더 사랑을 줄 수 있겠구나. 예를 든다면 좀 많이 우리 딸이 좀 많이 배웠다. 그러면은 조금 덜 배운 사람을 만나서 지식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게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딸이 또 뭐 좀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 좀 덜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아니, 내가 재물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매칭이 좀 쉽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대개 내 아들보다는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나야지. 내 딸보다는 더 좋은 사위감을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내 자녀가 70점이면 70점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보다 한 60점 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만나지는데 80점 되는 사람의 배우자를 찾아요. 그러면 80점 되는 그 배우자는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 그 사람은 90점 되는 사람 배우자를 또 찾아요. 서로가 지그재그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몇 분 만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도 생기고 누구는 어떻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도 아 이제 나 더 이상 사람 안 만날래. 이제 더 이상 나 만나기 싫어. 그러면 그 부모는 속이 타지요. 머리가 아프죠. 우리의 이 축복의 문화가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근간으로 한 만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축복의 성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축복이 이게 성사가 안 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결국 축복을 잘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저 한참 2, 3년 지나다가 좋은 어떤 배우자가 초청이 들어오면은, 사위감, 며느리감이 들어오면은, 옛날 과거에는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배우자감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생각하면 축복 못 받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자고 할 때 이세가 만나자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하고 축복을 받아야 내보다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투입하고 내가 정성을 투입해서 다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랑을 투입해서 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축복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2세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세 축복의 부모 매칭에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린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훈독회도 하고 이제 경배식도 하고, 근데 훈독회 끝나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에 대한 교육을 하지요. 그렇게 훈독회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을 받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참 부모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런데 참 부모님 맺으실 때는 학력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어떤 지식, 뭐 직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상의 그 배경, 조상의 그 후손의 배경, 이런 것을 보고 참 부모님이 맺어주셨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 축복이 가장 귀한 거다. 이것을 늘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는데 너희 어머니가 목회삼으로서 얼마나 식구들을 잘 섬기고, 많이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얼마나 목회삼으로서 열심히 잘 삼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너희 어머니 정말 육남매 낳아서 너희들 잘 키우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전제가 되면 다 괜찮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제일 삼남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제일 19살, 22살, 24살 이렇게 한꺼번에 3자매가 이제 축복을 받으러 이제 청평에 갔어요. 청평에 갔는데 드레스도 준비하고 약혼 드레스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고, 뭐 약혼 출연 받자마자 바로 축복이 그 자리에서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다 드레스 준비하고 갔는데 세 명이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세 명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돌아오게 되었느냐?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세 명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세 자매를 축복을 시키려니까 우리 언니 둘은 순결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전에는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칙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딸에게, 그러면 언니 둘은 학칙에서 축복을 못 받지만 너는 축복을 받아야지. 언니 둘이 있는데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요? 아니야. 그래도
참부모님이 만 17세 이상 축복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너는 이제 교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또 막 어떤 남자친구도 사귈 수도 있게 되고, 지금 매칭해 축복을 받아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천일국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전화가 왔어요. 같은 교대 학생끼리 축복을 받으면 다 교사끼리 하면 매칭을 하면 좋겠다. 또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우리 아들이 의사 인턴을 하고 있는데 당신 딸하고 좀 교대 다니는 딸하고 매칭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천국 축복을 받으라고 해놓고 왜 아버지 욕심이 생긴 거냐고. 저는 천국 축복만 받겠대.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내가 뭐가 급해서 축복을 받느냐고. 참 부모님이 맺어지는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천국 축복을 받는 거지. 나는 다른 축복은 어떤 사람도 난 안 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천일국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천일국 축복을 받았는데, 일본 37가정 2세,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국가 메시아로 계시니까 생활이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일을 돕고 있는 2세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 나는 학교 교사가 하고 싶어서 이대를 안 가고 교대를 갔는데, 내가 이제 일본 사람하고 매칭이 되면 일본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우리 신랑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일본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교사를 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교대 다니다가 방학 때 이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시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나는 교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일본에 오면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랑을 한국의 선문대학에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일본 우리 사돈이 생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은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갚아 나갈 테니까 선문대학을 좀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돈이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문대 1년 어학 코스하고 또 선문대 4년 졸업을 하고 가정 출발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은 교대 졸업을 하고 지금 5년째 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로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우리 사위가, 일본 사위가 아이 둘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도 잘합니다. 아이고, 학교에 퇴근할 때 되면 사위가 아이가 없을 때는 학교 앞에, 정문 앞에 기다렸다가 만나가 둘이 같이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잘 살아요. 알콩달콩. 예. 그리고 아이들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정확하게 시간에 몇 시에 뭐 우유를 주고 뭐 하고 정확하게 잘 하더라고요. 한국 요리도 배워가지고 요리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딸이 먼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언니 둘이 순결학과 졸업을 하자마자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제일 첫 번째 큰 딸은, 오빠가 하나 있지만 이제 큰 딸은 둘째인데, 장녀인 둘째는 순결학과 총학생회 회장을 하고 정심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중에 천일국
매칭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축복 서류를 냈는데 제가 경남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 축복 서류를 내고 오는 걸 다 누가 서류가 올라가는 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회 가중국에 우리 딸은 축복이 우리 경남 교구에 몇 명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축복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가정국에서 우리 딸은 축복이 되었느냐 했더니 아직은 알려줄 수 없지만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됐는가 하십니까? 아직은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됐냐고 가정국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군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군인이면은 내가 서류를 내가 누가 올라간지 다 알잖아요. 군인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 누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차원 우리 차원에 있는 식구님 가정의 2세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경남 교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고 물더라고. 우리 딸이 혹시라도 축복을 깰까 봐 딸은 서문대 순결학과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부모님 가정의 자녀로 매칭 후보자로 처음에 50명 선발했다가 50명에서 다시 추려가지고 10명을 선발했다가 마지막 5명 후보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보자 들어가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창원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고 군인이고 해군 중사고 키는 얼마고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 딸이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할까봐 나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 딸이 캔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협회 본부에서 사진 수령하는 날 이제 우리 딸이 사진을 처음 봤는데 처음에 사진을 딱 받는 순간에 얼굴이 약간 노래지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가 딸이 참부모님이 맺어진 축복은 가장 귀한 거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봐.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저도 괜찮습니다. 저 안심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뭐 축복을 받자마자 또 우리 바로 우리 가정 출발을 시켰어요. 40일 수련 끝나고 가정 출발 시켰어요. 가정 출발을 시키고 보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우리 그 사위는 이제 해군 중사로 있는데 그 말뚝 시험이라고 하는가요?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제 2학년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복학을 하게 됐고 우리 딸은 이제 천정궁에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창원에 있고 천정궁에 있고 아이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위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를 하고 6개월 만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 장기 복무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천안함을 타게 된 거예요. 그 천안함 폭침에 하나님은 우리 사위를 축복시킨 사위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시험에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딸은 이제 아들만 셋 낳아서 그리고 우리 사위도 이제 경남대학에 졸업을 하고 이제 청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미국하고 축복을 받았다가 이제 깨어졌는데 이 깨어지고 나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누구 말도 안 들으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는 경남교구 뭐 교구장 회의 왔다가 서울 왔다가 그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창원에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부모 말도 안 들으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막 무조건 이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예, 너는 내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을 고려대 안 보내고 서문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얘를 이제 그 목회를 시키려고 순전단을 보냈어요. 순전단을 보냈는데 순전단을 한 달 하다가 그만 그만두고 도저히 일본 며느리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고 털은 바람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6남매 중에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너는 미국하고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너는 목회자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딸이 뭘 하냐 하면 저는 절대로 목회자하고는 축복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3남매를 STF 2년 STF 옛날 2년 동안 STF 있었지 않습니까? 3남매를 STF 했는데 그 딸이 1년 동안은 이제 펀드레이징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보는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제일 어렵다는 걸 알고 목회자하고는 축복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2세들이 목회자들이 앞으로 크게 좋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3개월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을 축복시켜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축복을 받자 하니까 목회자는 축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 한다고 잘 안 돼요. 목회자 한다고 축복이 깨어졌대요. 그것도 천일국 축복받았다가. 그래가지고 목회자 한다고 축복이 깨어졌대. 그런 만큼 목회자가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하고 축복을 받았더니 아이고 교구장님 딸하고 저하고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회자하고 당신 아들이 목회자니까 목회자하고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아서 지금 목회자 사모로서 열심히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니, 오빠들이 다 천국 축복을 받으니까 고3 때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전통이니까 너도 이제 고3 수능이 끝났으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이거 축복 서류를 내니까 예, 그래요? 알아요? 알았어요? 그래요, 서류를 내죠. 그래가지고 서류를 냈어.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내자마자 브라질 사람하고 매칭이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사람 사진을 하나 떨러 하나 갖고 왔는데 자기 신랑이라면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대화를 하니까 영어도 브라질 사람은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뭐 전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르투갈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르투갈은 영어도 안 돼. 이거 뭐 연락하는 방법도 없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서 축복받는 일주일 전에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한국에 못 나오니까 사진을 들고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평에서 사진을 들고 축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팔짱을 끼고 드레스 입고 막 사진을 찍고 야단인데 우리 딸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1년 후에 그 브라질 사위가 선문대 유엔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가자마자 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우리 사위는 브라질 사위는 이제 서문대학에 그 유학생이 있는데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둘이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가정 출발 시켜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사고 내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침 가정국에서 가정 출발 교육이 있어가지고 가정 출발 교육 시키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져서.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배가 이리 불러오니까 아빠, 나 학교 못 가겠어. 배가 불러오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위도 브라질 가서 살겠대요. 여기 아니고 브라질 가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사위도 유엔 장학생으로 졸업도 안 하고 우리 딸 데리고 우리 딸도 대학 2학년도 졸업도 못하고 2학년 하다가 중간에 자기 신랑 따라 브라질 가서 지금 아이가 6살짜리 브라질 손주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며느리 사위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크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축복시키면 돼. 내가 이 사위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고 생각하면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내가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축복시키면 돼. 우리 딸도 우리 사위 선문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우리 딸이 지금도 그 등록금 대출받아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에? 얼마나 좋은 조건의 사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위 만나가지고 일본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등록금까지 우리 딸이 매달 갚아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것도 없이 한 맨손으로 출발해가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심정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그래서 크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도전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만 되면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난 사람 만나서 출세를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축복을 도전한다면 축복은 쉽게 성사가 될 겁니다. 평강공주라는 말 있잖아요. 평강공주. 그 공주가, 평강공주가 나라의 왕의 딸이 저 산에 바보 온달,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보 온달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고구려의 위대한 장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 내가 희생해서 내가 사랑을 투입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축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 내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 딸을 어떻게 내가 정성을 투입하고 사랑을 투입했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입했는데 이만큼은 돼야지 이런 생각하면 내 자식, 그건 내 자식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 누구 자식이요? 참부모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시집도 못 빼, 못 보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계속 품고 있어야지.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장가 못 보내죠.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고 참부모님 자식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줘요.
내가 자식을 얼마만큼 돈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투입을 했는데, 내가 의사 만들려고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최소한 지참금을 얼마만큼은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하면 축복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념을 버려야 돼. 그런 관념을 가지면 축복이 안 돼요. 참부모님 그런 거 보고 매칭합니까? 그런 거 보고 매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모 매칭의 전제 조건은 내가 크게 손해보면서 내가 사랑을 투입해서 내 가정이 사랑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축복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축복이 잘 성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